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8월 27일 일요 경마, 8월 월말 경마, 마지막 일요 경마입니다.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어저께 금요 경마 메인 한방 33.2배짜리 상한가를 마지막에 한방 잡으면서 분위기 탔고, 제가 오늘 토요 경마 분위기 한번 살려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토요 경마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요 경마 그야말로 조철이가 마사의 판때기를 싹 쓸어버렸죠. 1경주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경주 끝날 때까지 배당이면 배당, 완짱이면 완짱, 아주 싹쓸이로 쓸어 담았습니다. 오늘은 뭐 적중률과 뭐몇 경주 몇 경주 하기가 좀 피곤해서 제가 쉬어보니까 17개 경주, 서울 제주 총 17개 경주 중에 11개 적중을 했고요. 환수도 246.8%, 환수도 1등, 적중도 1등, 배당도 147배짜리 때리면서 1등. 아주 트리플 크라운이죠. 우리 경마장에서 얘기하면 트리플 티아라 조철이 싹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뭐몇 경주 몇 경주 따지기가 뭐 해가지고, 여기 잠깐 보시면 조철의 사진이 그냥 뭐 싹쓸이로 갖다 있죠. 여기 보시면 뭐 배당, 적중, 환수, 자 밑에도 전체 배당, 서울, 제주 뭐 싹쓸이를 했습니다. 이쪽 삼복삼상은 뭐 제가 삼복삼상 보내는 예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자 나머지에서는 싹 갖다 쓸어 담으면서 조철이 오늘 하루 기분 좋은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뭐 조철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문자도 주셨고, 또 ARS 전화도 주셨고 그랬습니다. 고맙다, 기분 좋다, 뭐. 조철 역시 믿고 따라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요 빨간색 메인 승부를 고쳐놓질 않았네요. 5경주, 6경주, 8경주. 그다음에 제주가 아니라 부산이죠. 자, 부산. 2경주와 5경주. 2경주, 5경주. 네. 자, 아무튼, 뭐, 오늘, 뭐, 메인 승부, A급 승부, 일반 경주도 상한가 한 서너 개는 때렸나 봅니다. 상한가 한 서너 개 때렸나 보고, 일반 경주에서도 오늘 줄줄줄줄, 줄적중이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다적중하고 환수하고 같이 다 때려잡았던 그런 하루이기 때문에 기분이 더더욱 좋았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과천 25689, 부산은 256. 승부처가 좀 비슷합니다. 내 메인 승부가 과천은 5경주, 6경주, 8경주, 부산은 2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야간 경마가 끝나갖고 아침에 바쁘다 그랬죠. 하루 전에, 자, 요 방송 끝나고 입금시키면 딱 좋습니다. 밤 늦게라도 상관없으니까요. 새벽에도 그렇고요.
대신 전화는 주지 마세요. 전화 안 주셔도 됩니다. 막 새벽에도 전화 벨소리가 막 울리는데, 아, 입금하고 그냥 입금자 성함만 문자에 남겨주시면 아침에 다 확인 전화가 가니까, 문자가. 입금하시고 전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입금자 명만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자, 오늘 요새 손님들이 조금씩 많아지는데요. 제가 안 하다 해가지고. 음성 무통장 정액제. 뭐 환경주 환경주 듣는 게좀 비싸죠. 음성 요금이 좀 비쌉니다. 하루 종일 정경주 4만 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액제. 자, 똑같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ARS 정액제 혹은 음성 정액제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자,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 배팅 포인트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찍어먹 오늘은요. 어제는 달러박스 승부가 많았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혼전도가 좀 덜한 것 같아, 일요일이. 그래서, 자, 일요일 경마는 또 배당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렇게 조철의 주특기죠. 따박따박 찍어 먹는 거. 아까 또 기억나는 게 제주 경마에서 원당봉 게임에서 뭐, 미래황제하고 이놈저놈 팔리는데 원당봉, 나중엔 그게 대길이로 갑니다. 인기 4위짜리인데. 조철의 메인 한 방. 역시나 여러분들 위력을 또 한번 보셨을 거고. 아무튼, 그런 배당도요. 메인으로 한방 20장 찍어 먹기 들어가는 거는 승부가 되는 거죠. 또, 빠따 좋으신 분들. 배당이 크면 조금 망설여지는 분들은 그런 배당에 갖다 때리는 거고요. 아까 그 제주 몇 경주입니까? 140배짜리 걸린 거예요. 메인 승부였죠. 제주 메인 승부에서, 아, 제주 5경주였죠? 자, 백판짜리. 오리지널 백판이에요. 점 하나 없었습니다. 조철이 미친놈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마 배당판 이렇게 보시고 황당했을 거예요. 메인 승부라는데. 종합지 인기도 보니까 점 하나 없어. 완전히 백판이야. 근데 메인 승부래. 거기다가 대가리 놓고 때린대. 깝깝하죠? 하지만, 우리 조철 스타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다 거의 배팅에 참여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조철이 뭐 날이면 날마다 고배당 때리는 그런 예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승부로 나오는 고배당 경주는 꼭 참가를 하셔야죠. 그죠? 자, 아무튼 오늘 1여 경마. 배당은 좀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따박따박 찍어 먹기 경주가 많기 때문에 또 재밌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천 2경주입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강축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전개가 뭐 완전히 꼬였었죠. 외곽으로 뺑뺑 돌고 초반에 전개가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으름 기수 깔끔하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뭐, 여기 외곽 주행했다고 나왔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4번 게이트로 들어왔어요. 이 박으름 기수.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기수라는 거는요, 모름지기. 어른이 같아야 돼요. 승부가 걸리면 해결을 할줄 알아야 돼요. 승부가 걸리면 덜덜대는 애들 있죠. 뭐, 송재철 기수. 뭐, 이현종 기수, 현종이는 뭐 저기 갔으니까, 또 뭐, 이용호 기수, 이런 애들. 승부가 인기마로 팔리고 승부만 걸리면 덜덜 됩니다. 박으른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승부가 걸렸다면 조지고, 그냥 조지고 나가잖아요. 취입이면 꼭 참고 있다가 조지고 때리고 하고. 되든 안 되든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수들한테. 자, 4번 마, 나올 시대. 요놈은 요번 경주
대가리가 왔다. 자, 그러면 이번 2경주를 제가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처로 예고를 드립니다. 자, 요거 예측권 10장짜리죠? 예측권 10장. 자, 4번 마 나올 시대 박으룽 기술을 놓고 때리는데요. 자, 후차권에 이 몇 두가 팔리죠? 2번 장은 클래스, 5번 테스타블루, 7번 뉴포인트, 8번 토종글로리, 뭐 배당세로 9번 코스모퀸, 11번 금성타랑. 자, 이 중에서는요 많이 팔리는데 불안한 인기마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 얘네들을 꺾고 가는 승부기 때문에 환수가 아마 짭짤하게 나올 것이다. 때리고 받치기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 4번마 나올 시대 박으룽이 가다서도 2차까지는 들어왔다. 자, 믿고 때리는 겁니다. 자, 박으룽이를 놓고 때리는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자,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5경주죠. 5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국산 5군 1700 핸디캡입니다. 자, 기봉 마필드를 혼전인데요. 자, 이게 메인 승부라고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아, 네, 아까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거 헷갈리네요. 자, 메인 승부입니다.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4번마 퍼펙트 건맨이라는 놈이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요거는 메인으로 한방 조져야 되겠다. 자, 기승기수 빅투아르 기술죠. 직전 경주에도 인기 대가리 팔렸어요. 김동수가 타고 좀 헤맨 것 같다. 문세영이가 타고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어요. 자, 5군에서 대가리 한번 치고 이제 4군에 올라가야 되는데, 자, 직전 경주도 인기 1위 빨리고 풀어줬던 4번마 퍼펙트 건맨. 자, 요놈이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놈은요 꾸역꾸역대고 힘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결정타가 없어요. 그냥 꾸역꾸역 오는 그런 유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 경주 상대 세력들이 덜덜해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5경주에 대가리 팔리는 놈이 4번마 퍼펙트 건맨이라는 놈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너는 딱 걸렸다. 조철이한테 또 딱 걸렸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상한가 들어가는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그냥 딱 걸렸습니다. 뭐가 걸렸냐? 자, 일단 4번마 퍼펙트 건맨은 받치거나 빼거나 합니다. 자, 요거는 받치거나 빼거나 하고, 조철이 노리는 이 달러 박스가요 인기권에서 저만큼 멀어졌어요. 얘가 배당이 많이 숨겨져 있다. 가진 능력은 분명히 이 정도 편성에서는 대가리급인데 능력이 많이 숨겨져 있다. 계속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하는 것 같은 조철이 복귀 파일에 보면 요놈은 덜 가고 안 가고 했다 하고 W 표시가 딱 들어가 있는 놈입니다. 조철의 W 아시죠? 자, 고놈 대가리를 놓고요. 4번 퍼펙트 건맨은 이거는 받쳐만 가는 맞번입니다. 뭐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뭐 받쳐는 가도 배당이 그래도 글쎄요, 뭐 인기 대가리하고 붙여도 한 10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뭐 10배 정도 받치기 하면 본전 되는 거죠. 여기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두 마리가 있습니다. 뭐 백판성은 아니지만 달러박스에
아나짜리 배당으로 엮여 들어오면 요런 게 한 꼬라죠. 요런 게 한 꼬라. 자, 4번이 들어오면 조금만 먹고 조철에 달러 박스를 놓고 노리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가야 되니까요. 자, 오경주 퍼펙트 건맨. 너만 빠지면 우리가 한 꼬라 했다. 자, 첫 번째 메인 오경주였고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두 번째 메인, 바로 뒷경주, 6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2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50점까지. 요번 경주도 은근히 혼전인데 대가리는 있다. 대가리는 있다. 근데 후차권에서 이놈저놈 많이 팔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찍어먹기 메인 승부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2번 마 글로벌 강타인데요. 2번 마 글로벌 강타. 얘는 앵간하면 들어올 대가리 인정하겠습니다. 장철이가 부상이래갖고 누구로 바뀔지 모르겠는데. 자, 2번 마 글로벌 강타. 직전에도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는데, 직전에 조금 초반에 좀 전개가 좀 느슨했어요. 동수가 타고 날라들어온 놈, 취열이가 타고 여전히 대끼리가 팔렸는데, 한강 에이스 글로벌 파워, 같은 글로벌 시리즈 중에서 덜 팔린 놈이 들어왔어요, 동수가. 장취열이가 자존심이 존나 상했을 텐데, 취열이가 부상당했죠. 그래서 얘가 누구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자, 2번 마, 글로벌 강타를 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6경주. 두 번째 메인. 역시나 상한가 한번 가야죠. 벤츠 한 대 갑시다. 벤츠 한 대 가는 거예요. 자, 2번 글로벌을 놓고요. 자, 후차권 보십시오. 이거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죠. 조철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 중에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너는 팔려도 안 되겠다. 너는 안 팔리는데 W다.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2번 마 글로벌 강타 놓고 이거 자신 있습니다, 제가. 필요 없는 인기마들 싹 날리고 자, 두 번째 메인. 자, 오늘 벤츠 한 대 상한가 한번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요거 자신 있다 그랬죠. 2번 글로벌을 놓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놈에다가 시원하게 한번 문대면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 6경주에 이어서 자, 이제 세 번째 메인이 중간에 다 있습니다. 5경주, 6경주, 8경주. 자, 8경주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오사마리 메인 승부. 네. 대상 경주입니다. 오랜만에. 자, 오픈 1200으로 열리는 루키 스테이크. 별정 A로 열리죠. 레이팅 140점까지로 돼 있고요. 대가리 상금이 8,250만원입니다. 뭐, 줌 대상 경주나 마찬가지죠. 이세마필들의 센 놈들이 한번 붙었는데, 자, 요거, 대부분 이런 경주가 혼전 경주가 많은데, 그래도 놓고 때릴 만한 대가리가 하나 보입니다. 자, 바로 8번 마 한강 크라운입니다. 자, 오랜만에 박태종 기수가 또 꽃다발 하나 밖에 생겼는데요. 자, 승환이가 능검 받고 2승을 때렸는데, 자, 3주에서 박태종 기수한테 기회를 줬습니다. 자, 한센자마죠. 한강 크라운. 이 한강 시리즈들도 은근히 세요. 그죠? 에. 자, 이마필은 이 10번 마 달빛 조각사라는 마필이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외곽에서 아마
얘도 뭐 능검 받고 바로 선행으로 한 바퀴 돌고 올라온 놈이죠. 얘가 선행으로 만약에 갖다 쏘면 10번 보내주고요. 8번 한강 브라운은 바로 옆에 2반매 붙어도 됩니다. 굳이 얘랑 싸워갖고 넘어가려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초반이 빠르기 때문에 스타트가 아주 좋게 나오면 선행이고, 그게 아니면 그냥 잡고 따라가도 외곽 2반매, 3반매만 가도 8번마 한강 크라운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자, 이번 경주 루키 스테이크 대가리가 온것 같다. 자, 8경주 오픈 1200입니다. 자, 8번 한강 크라운이 인기 1위가 팔리긴 합니다만은 아사무사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아사무사하게 팔리죠. 하지만 능력상 얘가 대가리다. 얘는 검증이 됐다. 승군전에도 2연승을 때렸죠. 자, 8번 한강 크라운을 놓고 이거 이 후차권이 정신없죠? 조철이 요런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필요없는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 또한 두어 마리 갖다 걷어내면 충분히 때리고 바치기로 환수가 또 나오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뭐 8번만 한강 크라운이 부러지면 못 먹겠지만 한강 크라운이 별 이상만 없으면, 자, 우리는 여기서 상한깜방 또 때렸다. 박태종이는 대가리 상금 받고요. 자, 우리는 상한가 상금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8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오늘 마지막 승부처죠. 후반부. 문제, 문지방을 잘 넘어와야 되는데, 9경주입니다. 자, 국산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제가 오늘 과천경마는 평소에는 제가 달러박스가 많은데, 오늘은 찍어 먹기가 많다 그랬죠. 자, 또한번 한강 시리즈예요. 이번에는 유승환 기수가 탔는데, 자, 9번 한강 에이스라는 마필입니다. 승군전인데, 사실은 그 전에 12월 달 경주에도 얘가 들어왔어야 되죠. 그때도 인기 대가리가 팔렸어요. 박태종 기수. 3착으로 무너졌고, 질주번이 그냥 선행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렸죠. 그 직전 경주는 이제 휴양 갔다 와가지고, 휴양 갔다 와서 좌전 파행으로 좀 쉬었다가, 유승환이가 깔끔하게 선입전개로 갖다 때리고 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 승군전이기 때문에 3km 감량까지 생겨 있어요. 나기도 마주, 아니, 유승환 기수가 아까 우리 8경주에 박태종 기수였죠? 루키 스테이크에. 유승환 기수도 짜증나죠? 자. 9번마 한강 에이스 승군전이지만 잠재력 충분하다.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도 잘 뛰었다. 9번마 한강 에이스는 믿고 때리는 대가리다. 자, 이거 9번마 한강 에이스가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 한강 에이스에다 또 붙일 놈한놈 고놈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마지막 A급 승부입니다. 마지막 A급. 자, 요것도 예측권 10장인데, 뭐, 후차권이 난전이죠. 자, 9번 한강 에이스가 외곽 게이트에 있지만, 자, 믿는 대가리라 그랬어요. 9번 한강 에이스를 놓고요. 뭐, 5번 뉴청파를 비롯해서 1번 라운더펄, 대사리, 아이스타, 파워박스, 뭐, 글로벌 골드, 여러 두가 팔려요. 요거 딱 걸렸죠. 오늘 조철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유형의 경주만 이렇게 딱딱 있네요. 조철은 복잡한 경주 별로 안 좋아하죠.
어떤 예상가들은 복잡한 경주만 일부러 찾아갖고 승부하는 예상가들이 있고, 저는 복잡한 경주 싫어합니다. 복잡하나 마나 배당이 높으나 마나 내가 먹어야 장땡이지. 내가 먹지도 못하는데 배당만 높으면 뭐예요?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거지. 저는 제가 먹을 수 있는 경마를 하고 먹을 수 있는 경주를 여러분들께 승부로 권해드립니다. 배당에 관계없어요. 배당이 얼마나 됐든 내가 때려갖고 먹으면 되는 거지. 그죠? 3배짜리면 어떻고 300배짜리면 어때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예상을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그런 예상가가 바로 조철이다. 자, 구경주 오늘 마지막 승부처예요. 9번마 한강 에이스. 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외곽에 있지만 상관없다.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자, 과천 마지막 승부처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가이죠. 부산은 2경주, 5경주, 6경주인데요. 오늘 부산 경마는 메인 승부가 좀 일찍 들어갑니다. 2경주와 5경주가 오늘 부산 경마는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후반부 6경주보다는 앞에 있는 두 개가 더 낫기 때문에 2경주, 5경주가 메인이고요. 자, 부산 경마 예상에 앞서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입금 계좌가 새마을금고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쓰던 신한은행 계좌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로 꼭 입금을 부탁을 드리고요. 하루 전에 경주 당일날 신청하시면 좀 바쁘니까요. 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영상 끝나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RS 무통장 정액제 하루 종일 4만원입니다. 역시나 ARS 정액제 입금하시고 조철 핸드폰에 음성 정액제 이렇게 성함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특히 엄지척 좋아요는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가 너무 적어요, 영상에. 여러분들 조철이 이렇게 목쇼가면서 영상을 찍는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가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메인 승부입니다. 뭐 딴 거 없어요. 요번 경주는 인기 대가리가 7번마 더 베스트 에버죠. 뭐 얘가 어디가 나빠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좋아요. 다실바 기술도 좋고 직전 경주에 끈끈한 모습 보이면서 입상한 것도 좋고 조교도 잘했고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런데 얘를 이기러 가겠다는 달러박스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역상승식, 여기 위에 보면 역상승식, 삼상승식을 한번 째려보자. 싱싱한 놈 하나 있다. 자, 그래서 승부입니다. 이번에는 이 7번마 더 베스트 에버를 때려잡으러 갈 요놈. 그럼 여기다가 앵간하면 7번마 더 베스트 에버에 때리겠는데 또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박스에 붙여서 요놈이 일단 주력 한 방이 될 겁니다. 요놈이. 그리고 7번 더 베스트 에버는 방어막건으로만 가져갈 그럴 전략을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7번 더 베스트 에버가 직전 경주는 참 전개가 잘 풀렸죠. 모래 안 맞고. 자, 요번에 얘가 모래 맞으면 이 얼레벌레 팔리고 얘가 부러졌던 게 전전 경주도 다실바가 인기 오이 팔리고 모래 맞으니까
거꾸로졌죠. 최상인이가 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직전 경기의 전개를 잘 풀어서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베스트 에버가 모래 같은 거 맞고 외곽에서 전개가 꼬이면 인기 대가리 팔리고 얘가 부러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대가리는 7번마 더 베스트 에버가 아닌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부산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요거 예측권 10장만 때려도 충분히 짭짤한 환수가 대가리가 나오기 때문에 자 조철의 달러박스 7번 더 베스트 에버를 이길 놈으로 한방 쌍식 특히 쌍승배당 그 다음에 삼쌍승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쌍승 공략까지 권해드리는 그런 경주가 부산 이경주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이경주 아마 현장에서 훌륭한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이경주 자신 있게 한방 상한감방 또 트라이 해볼 테니까 부산 이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오경주입니다. 오경주 야 요것도 재밌어요. 부산 오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이거는요 10번 벌교의 꿈 11번 나이스데이 얘네들 둘이 야 이게 겁대가리 없이 얘네들 둘이 100대리가 갑니다. 아 이거는 뭐 땡큐죠. 앞에 가는 놈 두 놈인데요. 벌교의 꿈은 뭐 물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부담중량 4.5에다가 얘는 출출 공백이 있죠. 한 3개월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는 부담중량이 늘은 10번마 벌교의 꿈 불안하다. 자 이용락 기수 감량 기수를 태운 11번 나이스데이 퐁당퐁당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얘는 야 그래도 얘가 은근히 센 놈이에요. 잘 뛰고 있습니다. 조철이 생각한 것보다는 잘 뛰고 있어요. 근성이 좀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너무 외곽으로 밀렸어요. 안쪽에 얘가 그냥 편하게 선행을 쏘고 나가면 모르는데 물론 10번 벌교의 꿈 이마필도 있지만 안쪽에 이 BK 갤럽하고 정문코빗이 빠릅니다. 최상현이가 뭐 이런 거 양보 안 할 것 같고요. 단거리 1200이기 때문에 이게 11번마 나이스데이가 좀 불안한 경주다. 10번마 벌교의 꿈도 공백으로 좀 불안한 경주다. 그런데 얘네들이 메인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은 이것도 상한가가 또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아, 이 어디 갔습니까? 부산 오경주죠, 오경주. 육경주가 아니라.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자, 오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이것도 상한가 한번 그냥 가자. 상한가. 자, 보시면은요. 10번 벌교의 꿈하고 11번 나이스데이가 현장에서 두 놈이 아마 깜빡이로 깜빡 될 겁니다. 그런데 대끼리 배당이 아마 10배 이상은 나올 것 같다. 자, 이런 경주는 뭐라 그랬어요? 노리는 아나짜리가 있을 때 승부처다. 요거 딱 걸렸다 이겁니다. 근데 10번 벌교의 꿈도 아니고 11번 나이스데이도 아니다. 요놈들은 잘해야 어쨌거나 받쳐가는 마법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얘가요, 안 팔려요. 야, 얘가 안 팔려. 이거는 무조건 딱 걸렸다. 자, 후차권까지 조철이 현장에서 깔끔하게,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뭐, 제대로 한번 딱 걸린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상한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조철의 두 번째 메인, 오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부산 육경주입니다. 과천 경마는 찍어 먹기가 많았고, 부산 경마는 달러 박스가 많습니다. 부산 경마가 좀 혼전이 좀 있어요. 자, 아까는 과천 경마 루키 스테이크였죠? 자, 요번 경주는 부산 경마 루키 스테이크입니다. 똑같이 2세 마필들. 자, 요번 경주. 이 2세 마필 루키 대상 경주는 제가 볼 때는 과천 쪽이 조금 더 편성이 센것 같아요. 2세 마필들 중에서는 과천 말들이 조금 더센것 같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요번 육경주가, 자, 이거 2번 마 그레이트 위너가 대가리 팔리는 거 맞죠? 얘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자마죠? 그레이트 위너. 잘 뛰었어요. 아버지 명성답게. 네, 여기 같이 나오는 백두의 꿈도 있고요. 다실바 기수가 잘 탔는데 서승훈이가 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달러 박스라 그랬잖아요. 자, 2번 마 그레이트 위너. 뭐 2연승한 마필 보고 헛소리 하면은 영어적은 잘 뛰고 센 놈인 것 같은 건 분명한데, 자, 요놈 조철의 눈깔에는 2번 마 그레이트 위너보다 딴 놈이 한놈센 놈이 더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요거 제대로 한번 역상까지 한번 때려 먹자고요. 자, 역상까지 한번 때려 먹는다. 백판은 아니지만 안 팔려, 안 팔려. 뭐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히 다들 아실 겁니다. 두 마리가 있는데, 노리는 놈이 두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 한 마리, 뭐 여기서 그냥 오픈을 하겠습니다. 한 마리는. 자, 9번마 마더로드입니다. 9번마 마더로드. 자, 신윤섭이 강영권이네. 안 팔리죠, 이거? 이 마필은요, 직전 데뷔전에서 외곽 사행을 심하게 하고도 입상에 성공을 했던, 대가리 쳤던 그런 마필이에요. 주행불량으로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벌마이스타 1군짜리하고 같이 받았어요. 자, 이 9번마 마더로드의 잠재력, 분명히 센 놈이다. 여러분들께 한 마리는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9번마 마더로드. 자, 여기에 붙여서 한 놈, 또한 놈, 갖다 때려야죠, 이제 제대로. 자,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부산 육경주, 달러박스 승부까지 오늘 1호 경마, 조초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을 모두 마치고요. 자, 오늘 토요일 날 분위기 좋았는데, 내일 일요일 경마 분위기 망치지 않게 깔끔하게 좋은 예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25689, 부산 25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중간에 오경주, 육경주, 팔경주, 부산은 이경주와 오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면서, 자,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바빠요. 그러니까 요 방송 끝나면 저녁 늦게라도 좋으니까 하루 전에 가능하면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저는 내일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